토스카나 지방을 떠나 남부 소렌토로 향하는 길입니다. 경치 좋은 해안도로를 달리는 것은 좋았지만 기프트가 동시에 못 오는 버스가 이렇게 도로가 너무 좁고 구불거려서 속도를 내지 못했습니다. 소렌토에 가까이 갈수록 교통량도 늘어나서 4시간도 넘게 운전을 해야 했습니다. 이탈리아 남부는 정말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저 멀리 베수비오산이 보이는 것을 보니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소렌토에서 숙박할 곳은 벨레뷰 스레네라는 호텔입니다. 혹시 비긴 어게인이라는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기억하실 텐데 시즌3에서 소렌토 버스킹을 했던 빌라 꼬미날레의 옆 건물입니다. 1820년에 시작된 호텔이며 룰레의 샤토 멤버이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로만 유적지 위에 지어졌는데 로마 제국의 초대 왕자인 아우구스투스와 2대 왕제 티베리우스는 이 지역에 매료되어 이곳에 한동안 머물기도 했습니다. 티베리우스는 카프리의 별장을 짓고 10년 이상 이 지역에 머물렀다고 하는데요. 지금도 소렌토와 카프리에는 유럽 부호들의 호화스러운 별장과 고급 호텔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벨레뷰 스레네라는 호텔 이름은 소렌토 앞바다의 출몰에 선원들을 홀렸다는 이너 스레네의 전설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스타벅스 로고로 친숙한 사이렌이 바로 이 스레네입니다. 마스트로 부오노 백작이란 사람이 이곳에 빌라를 지어 거주하다 1820년부터 호텔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클럽 라운지가 정말 예쁘게 잘 꾸며져 있었고 투숙객들에겐 음료수와 가벼운 핑거푸드가 계속 제공됩니다. 인테리어에 컬러가 다양하게 쓰여서 살짝 유치한 감도 있긴 했는데 남부의 분위기와는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호텔의 좋은 점은 이렇게 절벽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경치가 아주 좋다는 것입니다. 루미나 레스토랑에서 보이는 경치가 정말 끝내줍니다. 음식은 엄청나게 인상적이거나 하진 않았지만 뭐 5성 호텔이니까 기본은 하고요. 투숙객들은 호텔에서 제공하는 프라이빗 비치 클럽을 이용할 수 있어서 복잡한 소렌토에서도 조용한 휴가를 보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테라스에서 보이는 석양이 정말 끝내줬답니다. 소렌토에 간다면 추천할 만한 절벽 위의 멋진 호텔입니다.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저희를 반겨준 라운지입니다. 이곳에서 버틀러가 체크인을 진행하는 동안 간단히 요기도 하고 목도 축였습니다. 해피아워 시간에는 음식이 좀 더 보충되기 때문에 양이 적은 분들은 대충 여기서 식사를 해결해도 됩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들어왔는데 이 핑크 무드 무엇? 웰컴 프루스로는 딸기가 제공되었는데요. 먹음직한 색깔의 애기 주먹만한 딸기였는데 별로 달지 않아 놀랐습니다. 한국 딸기가 역시 최고입니다. 룸은 그리 넓지 않고 평범한 편이었고요. 화장실도 좁고 욕조가 없는 것도 좀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역시 이 테라스였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넓은 테라스가 딸려 있더라고요. 타일로 만든 벤치도 아주 귀여웠어요. 무엇보다 푸르디 푸른 소렌토 앞바다의 풍경이 테라스에서 한눈에 들어옵니다. 베수비오도 정면으로 보이고요. 테라스에서 인증샷 한 장 받고 저녁 먹으러 내려갑니다. 체크인하면서 예약을 하는 바람에 창가 좌석은 놓쳤지만 뒷줄에서도 바다는 꽤 잘 보였습니다. 통창을 통해 아름다운 석양을 보면서 식사할 수 있었어요. 저희는 테이스팅 코스 메뉴와 와인 페어링을 주문했습니다. 우선 식전빵과 올리브유가 나왔고요. 에피타이저로 베지터블 키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그릴에 구운 문어 요리가 나왔고요. 다음 요리는 아귀가 들어간 아스파라거스 스프입니다. 파스타는 레몬 소스로 맛을 낸 딸리아딸레가 나왔고 다음 디쉬는 보라색 양배추로 색을 낸 리조또와 마지막 디쉬는 농어찜으로 전부 해산물로 이루어진 코스였습니다. 디저트로는 마카롱이 나왔습니다. 식사 자체가 아주 인상적이진 않았지만 레스토랑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멋진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뽕 선생님도 술 한 잔 걸치시고 좀 거나해지셨네요. 시켜도 안 하는 짓을 안 시켜도 하는 걸 보니 역시 주님은 위대하시다. 다음날 아침 화창한 날씨가 저희를 반겨줍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색깔이 정말 청명하고 아름답습니다. 조식도 같은 레스토랑에서 먹는데요. 오늘은 창가 자리 사수했습니다. 아침이라 신선한 과일과 샐러드 위주로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소화도 시킬 겸 절벽 아래로 내려가 보기로 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갈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서 이렇게 으스스한 동굴을 지나면 바닷가로 나갈 수 있습니다. 뽕 선생님은 또 굳이 수온 체크 해보시네요. 아직 아침 저녁으로는 기온이 쌀쌀했습니다. 바닷가에는 투숙객 전용 비치클럽인 솔라리움이 있습니다. 이곳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고요. 파라솔과 선베드, 비치바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밑에서 하는 수영, 좀 무서울 것 같긴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바깥쪽 바다는 수심이 좀 깊어 보였고요. 호텔 쪽 수심은 얕아서 들어갈 만해 보이긴 했지만 바다 수영은 다음 기회에 양보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간단히 차나 술 한잔 할 수 있는 테라스 바입니다. 이쪽이 서쪽이라 아침보다는 저녁 해질물의 풍경이 정말 작살납니다. 한쪽에 목욕탕 같은 작은 풀이 하나 있긴 한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풀장은 기대 말고 탁 트인 경치 감상하면 좋을 만한 곳입니다. 아니 이게 풀장이 맞긴 한 거냐고. 그냥 모양으로 파둔 것 같죠? 한층 위에도 테라스 카페 좌석이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기 석양이 너무 예뻐서 이 호텔에 투숙하지 않아도 노을 질 때 음료 한 잔 하고 가시는 것 추천합니다. 저희가 많은 시간을 보냈던 곳은 클럽 라운지입니다. 유리 천장으로 되어 있어서 실내도 답답하지 않고요. 언제든지 맥주나 음료, 커피 등을 마실 수 있어서 자주 이용했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좋죠? 오늘은 슬슬 카프리에 다녀오려고 합니다. 호텔에서 마리나 피콜로까지는 산책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티켓을 끊고 탑승 시간을 기다리면서 간단히 점심을 먹기로 했습니다. 항구 근처에 위치한 벨라 비앙카라는 레스토랑인데 시간이 좀 일러서 그런가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맛없는 곳인가 걱정했는데 문어구이는 일단 합격. 어제 호텔에서 먹은 것보다 맛있던데요? 제가 주문한 랍스터 라비올리도 괜찮았고 랍스터 파케리도 맛은 있었는데 가격 대비 먹을 것이 많진 않아서 추천은 못해드리겠네요. 이제 배를 타고 카프리로 떠나봅니다. 1박은 카프리에서 할까 생각도 했었지만 차도 있고 짐 들고 페리 타는 것도 번거로워서 낮에 잠시 짬을 내서 다녀왔는데요. 역시나 숙박을 하지 않으니 마음만 바쁘고 감흥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 카프리에선 푸른 동굴 가고 몬테솔라로 올라가고 딱 두 가지만 하려고 계획했어요. 그래서 내리자마자 오픈 택시 잡아타고 기분 내면서 푸른 동굴로 향했는데 갑자기 택시 아저씨가 오늘 파도가 높아 푸른 동굴 못 간다는 비보를 전해줍니다. 할 수 없이 아나카프리에 가서 리프트나 타고 오기로 합니다. 몬테솔라로 전망대 올라가는 1인 리프트인데 이게 은근 무서워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다짜고짜 잡아태워서 처음에 식겁했습니다. 저 허술하게 생긴 안전바 하나가 안전장치 전부예요. 미친 거 아니냐고. 그래도 정신을 챙기고 주변을 둘러보니 와, 경치가 참 끝내주긴 하네요. 고소공포 이겨내고 촬영에 성공한 구찬호 씨, 대견하다. 안전바에서 손 떼고 셀카 촬영 성공. 어우, 근데 아무리 봐도 좀 위험한 것 같긴 해요. 전망대는 한번 올라와 볼만 합니다. 카프리섬 주변의 멋진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는 뷰 맛집이에요. 다들 멋진 경치를 배경으로 사진 찍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저기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서 한컷 건지죠? 어찌저찌 저희도 몇 장 찍었습니다. 저희 옆 테이블 앉으신 아버님은 리프트에서 휴대폰 떨어뜨리셨대요. 카드까지 끼워놓아서 카드사에 전화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이거 위험하다니까 진짜. 그래도 한번 해봤다고 내려올 땐 조금 여유를 갖고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숙박을 안 하니 카프리에서 딱히 또 뭐 할 게 없더라고요. 사람도 너무 많고 물가도 비싸고 뽕 선생님은 카프리가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는지 빨리 돌아가자고 하더군요. 여긴 베드나드는 마리나 그란데인데 복잡하긴 복잡하죠.
촌놈들 사람 멀미 하기 전에 냉큼 돌아와야겠습니다. 짧은 카프리 유람을 마치고 클럽 라운지로 돌아오니 홈스위트홈에 온 것 같네요. 저희를 반겨주는 시원한 무료 샴페인 너무 그라찌아 하고요. 테라스 카페도 붉은 석양으로 아름답게 물들어갑니다. 하지만 저희는 오늘 근처 해산물 레스토랑에서 외식할 예정입니다. 여기도 석양이 끝내줍니다. 와, 진짜 너무 아름다웠어요. 저희가 찾아간 곳은 소울 앤 피쉬라는 곳이었는데요. 한국의 포장마차처럼 비닐 텐트 안에서 음식을 먹는 곳이었어요. 수조 안에서 해산물을 직접 선택할 수도 있고요. 가격도 적당하고 또 이 포장마차 감성이 술맛 나잖아요. 저희는 해산물 에피타이저 하나 시키고 그릴드 해산물 모듬과 크랩 파스타를 하나씩 시켰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게를 직접 가져와 보여주고 바로 조리해줍니다. 한국 사람들에겐 이 노량진 스타일 이거 아주 잘 맞거든요. 맛난 한 끼 먹었던 영혼과 생선이었습니다. 이렇게 소렌토에서도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돌아오라 소렌토로, 과연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